데일리 채점 못한 사람. 전화할 거야? 다 했어. 대충 그렇지. 일단은 서영이 있는 모델은 이거 따라서 쭉 적어봐요. 같이 줄 테니까. 주혁이 단어도 그렇고 주말에 뭐 했어? 주말에 뭐 했어? 주말에 뭐 했어? 여기 도느라 바꿨지. 놀았어? 주영아? 네. 어디 갔어?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 어디 왔어 그냥? 그러면 뭐 하고 있었어? 데일리는 그렇게 처음으로 다 먹고 모른다는 많았지.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 투자하니까 안 되는 거지. 간단한 거죠. 어려운 그러니까 단어를 지금 너가 외우는 시간 기준을 그러니까 이전에 외웠던 것처럼 그냥 똑같이 하면은 그거는 안 좋으면은 즉 아는 단어가 많으면 그 시간이 되는 거고 아는 단어가 조금 없으면 그 시간이 좀 안 될 거야. 그래서 좀 전날에 미리 좀 준비를 해야지 네가 한 번에 훑어봐야지 다음날에 내가 모르는 단어가 많으면 네가 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죠. 그래서 전날에 한 번 더 보라고 항상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렇게 하면 한 사실 그냥 쭉 전날에 한 다섯 번 정도만 속도로 쭉 읽고 가면 네가 모르는 거 체크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체크해놓고 그거를 그냥 한 다섯 번 정도 읽어보고 그냥 다음날에 시험 준비 조금 더 할 때 아 내가 모르는 단어가 많구나 그래서 조금 더 시간 투자하면 돼요. 떨지라고 얘기하면은 하우 써야 되는데 그래서 얘기하는 것도 네 괜찮아 알았다고 할게요. 잘했네. 죽을 맛있어. 괜찮아 맛있죠. 주어를 빼먹었네. 주어를 잘 바꿔버렸네. 이거 조심하라고 했는데 되지 않나? 하도는 그게 없나지. 잘했어. 잘했어. 이거 맞았다고 해줄게. 그렇지. 여기 보고 내가 되게 기뻤는데 뒤에 보면 좀 그럴 것 같지. 살짝 봤는데
자, 일단은 지우랑 하진이는 통과고요. 그리고 서영이랑 준혁이는요, 오늘 데일리 본 거예요. 쭉 다섯 번씩 써와요. 그리고 원서는 세 번만 써와요. 네. 이유는요, 원서는 단어, 쌤이 처음에 수업할 때 뭐라고 했어요? 단어 목표 몇 점? 65점 목표로 하자고 얘기했어요. 근데 원서 같은 경우에는 단어는 96점, 아 미안, 65점이라고 하네요. 96점 미쳤네. 96점 이상 맞자는 게 우리가 1차적인 목표라고 했는데, 원서는 단어가 일단은 96점이 나와서 다섯 번 쓰는 것보다는 세 번 쓰는 걸로 조금 봐줬고요. 그리고 서영이랑 준혁이는 다섯 번씩 쓰는 걸로 합시다. 자, 오늘 숙제는 사실 데일리 시험 보는 거 준비해오는 게 숙제였어갖고, 커트라인 통과한 친구는 A로 줄 거고요. 나머지 친구들은 B로 줄게요. 조금 미흡한 걸로. 알겠습니까? 어려워. 볼 게 많아서 그런 거지. 어, 잘 봤잖아. 다음부터는 핵심 포인트만 보긴 할 거예요. 앞으로 챕터 4까지 가게 되면 누적하는 게 너무 많아서 핵심만 보긴 할 건데, 참고로 이번에는 빈칸 똑같이 냈거든요. 지난번과 처음 우리 1번 2번 누적 봤으니까 다음번부터는 이제 빈칸이 달라지겠지. 누가 그러던데 되게 사악하다.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자, 그러면은 지금 그렇게 준비해 보시고요. 자, 일단은요, 봅시다. 자, 우리 챕터 4로 가야죠. 자, 동사와 준동사 편입니다. 동사와 준동사 편. 자, 볼게요. 동사와 준동사. 동사라고 얘기하면요, 그냥 너무 잘 아는 건데, 동사는 사실은 진짜 그냥 일반 문장에서 보면 동사만 보면 너무 많잖아.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사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동사 1번, 즉 동사 1번이 동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준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하면 거의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녀석들이 많아요. 아니면은 특히 투부정사 같은 거, 아니면 현재 분사 같은 거, 이런 개념들이 약간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장 좀 볼게요. 자,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며 각 절에는 주어와 동사가 하나씩 있어야 한다라고 돼요. 주어와 동사가 하나씩 있어야 돼요. 너무 기본적인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잖아. 시발, 자꾸 동사가 존나 많아지잖아. 관계대명사절 안에도 주어 동사 들어가 있죠. 아니면 동사 목적어 들어가 있고, 접속사절 안에도 주어 동사 들어가 있고. 자, 한번 볼게.
일단은 지금 이 문장에서는요, 그는요, 나 보여줬대요, 내게. 뭐를요? 도시 주위를 보여줬고요. 그리고요, 초대했대요. 나를 어디에? 그의 집으로 초대했대요. 자, 지금 문장 보면 주어가 얘고, 동사가 1번이고요. 동사가 2번이에요. 맞아요. 뭐를 보여줬어요? 도시 주위를 보여줬대요. 서술어죠. 자, 그리고 나서 목적어고 다시 한번 서술어예요. 그의 집으로 이렇게 초대했었대요. 자, 지금 문장에서 조심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여기죠. 이 and라는 게 연결사죠. 연결사죠. 즉, 접속사라는 녀석이에요. 자, 여기서 써져 있죠. 너무 명확하게 잘 써져 있어요. 접속사 또는 관계사의 개수는요, 동사 개수 마이너스 1이래요. 자,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연결사 하나 있어요. 연결사 하나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접속사가, 아, 연결사가 두 개가 있어요. 결국은 연결사가 한 개 있는데, 이게 아까 뭐라고 했어? 동사의 개수 마이너스 1이라며. 동사 1번과 동사 2번이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한 개로 나와야 되는데, 연결사 한 개 나왔죠. 이해됐어요? 자, 우리는 이제 연결사를 좀 많이 봐야 되겠죠. 문장이 존나 길어지고. 자, 이번에 볼게요. 준동사라고 되어 있는 준동사인데 뭔지 볼게. 접속사에 관계없이, 접속사 관계사에 없이 한 문장에 두 개의 동사가 있을 수 있으면 하나는 준동사여야 한다. 무슨 말인지 볼게. 자, 원래는요, 주어고요, 동사고요, 뭐예요? 얘는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decide 같은 경우는 목적어 자리에 뭐냐면요, 투부정사 받을 수 있어요. 나는 결정했대요. 보내기를 결정했죠. 뭘 보내기를? 우리 할머니랑 휴일을 보내기로 결정했대요. 너네는 크리스마스 때 뭐하니? 크리스마스 무슨 요일이야? 오늘 무슨 요일이지? 오늘 16일. 앞으로 2주 후면은 주말이야? 크리스마스? 토요일이야? 일요일이야? 토요일인 거야. 괜찮아, 어차피 할 거 없어. 아, 근데 너네 토요일 날 수업 아니잖아. 개빡치네. 나와. 자, 한번 볼게. 그래서 지금 여기 목적어 역할하고 있는 거고요. 그 안에 있는, 이거 잠깐만 지울게요. 이 안에 잘못 넣었다. 그 안에 스펜드 또다시 목적어고요. 얘는 서술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준동사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도어, 수식어고 역할한대요. 지금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적어 역할한 거예요. 목적어 역할한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나는요, 가야만 한대요. 공항에 가야 하는데 뭐 하기 위해? My sister를 픽업하기 위해 데리러 가야 된대요. 착하네. 자, 그래서 나는 가야만 하는데, 공항에 가야만 한데 뭐 하기 위해 내 시스터를 픽업 데리러 가야만 한대요. 자, 지금 문장 잠깐만 보면요, 여기서 to 픽업이라고 하면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일까? 뭐뭐 하기 위해.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에요. 뭐뭐 하기 위해요. 그래서 서술어라고 나와 있어요. 이해됐어? 자, 지금 동사, 준동사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근데 난 가끔 이제 토요일 날 퇴근할 때 보면은 그 여기 학원 가니까 차들이 다 빽빽히 서 있거든요? 픽업하느라. 난 그거 보면서 생각한 게, 와, 부모님들 진짜 대단하시다 했어. 난 못해. 난 안 할 거야. 쥐 다리 있잖아. 자기 다리로 걸어오면 그치 준영. 어머님 데리러 오시네? 아니, 아, 그럼 됐어. 아니, 여학생들은 이해하겠어. 남자 새끼들은 그치 건강하잖아. 너 안 건강해? 어, 그치. 남자들은 괜찮지. 여학생들은 이해하겠어. 아, 좀 이거 남녀차별 가능한가? 아, 그럼 다 타지 마. 어, 여자도 타지 마. 그럼 다 평등하잖아. 부모님 데려오시는 분 대단하신 거예요. 나는 진짜 못해. 나는 졸도 못할 것 같아.
나는 차가 서 있는 거 떠나서 그렇게 매번 와야 되잖아. 끝날 때마다. 그러면은 사실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요, 그 시간에 부모님도 다른 걸 하실 수 있잖아. 근데 그 시간을 너희를 위해서 쓰는 거죠. 난 되게 대단한 것 같아. 난 절대 안 할 거야. 해달라고 하면 싸울 거야. 어디서 씨, 걸어다니게 해야지. 우리 어머님이 데려다 줄 때 딱 한 때밖에 없었어. 늦었을 때. 때만 없었어. 데리러 오시는 것도 거의 없었어. 아플 때 빼고. 어? 어? 잠깐만? 일로 와 볼래? 자, 한번 봅시다. 자, 문형했다는 동사인 지금 우리 이거 지난번에도 했었어요. 능수동할 때도 했었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귀찮지만. 자, 일단은요, 일형식 동사, 주어랑 동사예요. 목적어나 보어를 필요하지 않아서 뭐예요? 이 동사는 우리가 보통 자동사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녀석. 자,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주어랑 서술어예요. 동사로 끝나요. 해가 이미 떠올랐대요. 자, 그리고 이 형식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주어, 동사, 보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주격 보어죠. 자,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랑 뭐? 명사나 형용사예요. 자, 근데 재밌는 거.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어요? 투부정사도 명사 역할 가능하죠. 그러면 그리고 동명사도 명사 역할이 어떻게 가능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녀석도 무슨 자리에 들어가요?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때 투부정사는 준동사 역할을 하겠죠.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는요 됐대요. 로이어가 됐대요. 부럽다. 변호사가 됐대요. 그리고요 이 코트는요 좋아 보인대요. 형용사한 것처럼 좋아 보인대요. 자, 지금은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될 거 이제 룩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뭐뭐처럼 보이다예요. 둘 다 뭐뭐처럼 보이다예요. 뭐뭐처럼 보이는 건데 룩 뒤에는 그냥 형용사가 오고요. 룩라이크 뒤에는 명사 또는 동명사가 와야 돼요. 이해됐어요? 명사 또는 동명사가 와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부분 조심해 주시고요. 자, 3, 4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둘 다 목적어가 있지만 4는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둘 다 올 수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보면요. 그는요, 이미 처먹었대요. 모든 사과도 먹어도 되지 뭐. 사과는 사실 한 개 이상 먹기 힘든데. 사과를 여러 개 먹는 건 좀 힘들 것 같은데. 목적어고요. 4형식이에요. 그는 나에게 백을 주었대요. 그래서 뭐뭐에게 뭐뭐를 동사하다라는 표현이면요. 거의 대부분 4형식의 동사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녀석들이 이런 게 와야지 완벽해진대요. 마찬가지로 5형식 같은 경우에도 이 녀석이 와야 되는 건데 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관계 대명사절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자, 지금 문제에서 우리가 보통 많이 생각하는 게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뭐가 없는 거예요? 목적어가 없는 거잖아. 맞아?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쌤이 뭐 하나 물어보면 4형식에서 목적어가 없어. 목적어가 없게 돼. 그럼 목적어가 두 개잖아. 둘 중 하나가 없게 되면 둘 중 하나 남는다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또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뒤에 문장이 어 씨발 완전하네 라고 느낄 수도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라고 가보자. 자, 지금 문장 보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꾸며주는 수식어예요. 근데 내가 말한 게 이거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가 들어갔잖아. 그러면 그냥 문장을 보면은요, 어, 씨발 완전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 됐어? 자, 그런데 얘는요, 몇 형식이라고요? 4형식이라고요. 그래서 IO, DO가 전부 IS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가방인데 그가 나에게 준 가방은요 It's expensive, 비싸대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뒤에 지금 DO가 없기 때문에 DO가 없기 때문에 얘는 불완전한 문장이 돼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봅시다. 5형식 문장에서도 볼게요. My gift made her happy.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었대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다 동사 들어가 있는데 목적격 보호고요. 목적격 보호고요. 목적어고. 그런데 별 붙여야 되죠. 이 녀석 같은 경우 목적어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초보정사가 와야 되는 녀석이기 때문에 자, 즉 얘네들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전부 다 와야 돼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이제 목적격 보호 자리에 명사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쟤도 마찬가지로 수동태로 바뀔 경우에 A friendly person이라고 뒤에 목적으로 나오지만 쟤는 사실은 보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명사 있다라고 해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 뒤에 컨셉 다음에 friendly person이 있으니까 어, 완전한 절이네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요. 이게 됐어요. 자, 일단 참고하시고요. 뒤에 넘어가 봅시다. 자, 동사랑 준동사 나왔는데 한번 볼게요. 동사, 준동사. 자, 지금 일단 여기서 찾아볼게요. 동사가 뭐고 준동사가 뭔지를 먼저 봐야 되겠지? 동사가 뭐야? 준혁아. 동사가 뭐야?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 아니 이거 얘한테서 동사의 그 뜻을 내가 되게 심오했나? 동사의 뜻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문장에서요 동사가 뭔지 물어보는 거야. Work up이 동사네요. 자, 그러면요 이 뒤에 있는 녀석은 뭐가 와야 돼요? 준동사인 녀석이 와야 되겠죠.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find가 올 경우에는 동사동사가 이렇게 병렬로 이어지는 건데 동사동사가 병렬로 이어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연결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선 들어가야 되는 게 to find가 들어갔어요. 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투부정사 용법으로 말하면요 우리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 존나 많잖아. 맞아? 근데 거의 많이 나오는 게 내가 목적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얘는요 결과예요. 뛰어나보다 보니까 전체 집이 탔대요. 존나 불쌍하네. 자다 일어났는데 집, 근데 얘는 왜 안 죽었어? 집이 다 탔다며. 얘는 살았어. 천운인가? 내가 보통 애들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의고사 같은 거나 이제 시험 같은 거 볼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나 모의고사 볼 때 아이들이 보통 특히 모의고사 볼 때 내가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쌤 찍었는데 맞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해요? 야 수능 때 써야 하는 문을 왜 걷다 쓰냐고 얘기라고. 찍지 마. 모의고사 찍지 마. 틀려도 되니까요 자기가 본인이 풀어보세요. 찍지 마. 찍는 건 언제 써야 돼? 수능 때 써야 돼. 찍는 문은 그때 써야 돼. 지금 미리 쓰지 마. 자, 그래서 깨어났대요. 깨어나고 나니까 뭐 한 거예요? 집이 불타고 있는 중. On fire, 불 타고 있는 중이죠. 위험했네, 이게 뒤질 뻔했어요. 근데 자다가 집이 불 타고 있으면은 잘못하면 못 일어나는데 탄 연기에 질식해서 예전에 그 뭐지? 그 똥끔? 그 검은 색깔 동그란 거
구멍 뚫린 거? 난방벨 비슷한 거. 어, 연탄. 연탄 같은 경우에, 어, 쉽게 왜 연탄 기분이. 연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게 계속 타야 되는데 중간에 꺼져갖고 되게 연탄 연기에 질식돼서 죽으시는 분들이 많았대요. 우리는 되게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자, this is all. 이것이 전부예요. To do with. 해야 할 전부래요. 뭐 하네? 단순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전부래요. 우리의 일상생활 의사소통 문제에서. 자, 지금 문제 좀 볼게요. 주어고요. 동사고요. 보어예요. 자, 그럼 여기서 to do with가 뭘까요? 수부터 묶어주면 여기는 뭐야? 수식어예요. 수식어예요. 해야 할 전부래요. 뭐 하니? 근데 여기 지금 동사 물어봤어요. 자, 지금 문장에서 finding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명확하게 잡히는 친구. 원서? 졸려? 자, find가 들어가야 된다, finding이 들어가야 된다 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지금 일단은 별표가 나와있으니까 finding이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왜 들어가야 되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죠. 뭐 때문이냐면요, with라는 전치사 때문이죠. 자, 전치사는요, 명사 또는 동명사가 들어가요. 명사 또는 동명사가 들어가요. 자, 지금 보면은 이 문장 전체를 봤을 때, 이 문장 전체를 봤을 때 find가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연결사나 접속사가 필요해요. 아까 얘기했죠. 연결사의 개수는요, 동사의 모든 개수의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만약에 연결사가 지금 여기에 있다 없다라고 봤을 때 하나라도 보이는 거 있어요? 없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는 연결사가 0개인 거잖아. 맞아요? 그럼 동사가 몇 개여야 돼요? 한 개여야 되는 거 맞아요? 한 개여야 돼. 마이너스 1하면 0개인 거잖아. 이해됐어? 자, 그래서 지금 동사 이 녀석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됐니? 다시 한번 볼게요. 위에 거. 자, 여기 뒤에 위에 문장에서 전체 다 봤을 때 동사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어요. 맞아요? 연결사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연결사의 개수가 0개죠. 그래서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술어 모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 다시 한번 밑에 거 볼게요. 밑에 문장에서 연결사 찾아봐요. 있어요? 연결사 있어요. and, that, which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맞아요? 그렇다는 얘기는요, 동사가 몇 개여야 돼요? 한 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동사가 하나라도 들어가는 거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boring이 들어간다면? 없죠. 자, 내가 왜 얘기를 하냐면요, 보통 친구들이 동사자를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 보고 그러냐면 이 뒤에 거 보고 물을 거예요. 어, 여기 ing 되어 있네? 그러니까 왠지 감성상 ing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문장에서 보니까 연결사가 아무것도 없죠. 그럴 경우에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문장을 다 봤는데 동사가 안 보여요. 어, 있기는 하네. spreading이에요. 아니죠. spreading은요, 동사예요. 현재 분사 형태예요. 현재 분사 또는 동명사 형태인 거야. 여기서 어메리카는 현재 분사예요. 즉, 그 말은요, 쌤이 구문 분석할 때 동사라고 나타내는 녀석이 없다는 얘기인 거라고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동사가 돼야 되고요. 서술어가 돼야 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서술어가 돼야 되고요. 병아리콩, 예. 병아리콩은요, 그러고 자란대요. 8에서 40cm 높이까지 모아면서 퍼뜨리면서 그들의 가지를, 모든 방향으로 그들의 가지를 퍼뜨리면서 이렇게 한대요.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문장에서 동사는 반드시 몇 개 있어야 돼요? 하나가 필요해요. 하나. 그렇다는 얘기는 접속사나 관계사 없이 동사가 두 개 이상이면 문장의 동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적절한 뭘로 바꿔야 돼요? 아까 우리 투부정사 VING 뭐야? 준동사. 준동사로 바꿔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자, 일단은요, 문장에 연결사 있다 없다 안 보이지? 그렇다는 얘기는요, 주어고요. 어? 여기 동사 있네요. 맞아요. 그는요, 가입했대요. 동아리에 가입한 거예요. 자, 그러면 뒤에 거 봤을 때 share이라고 하면 얘는 동사잖아요. 그리고 얘는 뭐예요? VING예요. 즉 준동사예요.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요? 쉐어링이 들어가야 돼요. 자, 지금 일단은 인자부터 너네가 근거가 두 개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명확한 거죠. 자, 첫 번째 이유는요, 문장에 접속사가 없고요. 그리고 동사는 조인드예요. 따라서 동사가 한 개만 필요한 거니까 쉐어링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쉐어링이 들어가면요, 동사가 두 개가 되어서 안 되는 거죠. 동사가 두 개가 되어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거는 뭐냐면요, 아까 for 이라고 하면요 전치사예요. 전치사 뒤에는 뭐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명사 또 동명사. for이 앞에 있기 때문에 동명사가 와야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근거가 두 개나 됐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근거 시험 볼 때 둘 중 하나는 쓰셔야 돼요. 이해됐어? 둘 다 쓰라는 양아치 짓거리는 안 할게. 할까? 싫어. 꼬면 이거 선생님. 알았어. 둘 중 하나만 명확하게 잡으시면 돼요. 자, 하나만 명확하게 잡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번엔 해볼게요. 이번은요, This survey shows, survey라고 하면요 설문조사를 말하는 거죠. 이 설문조사는 보여준대요. 뭘 보여줘요? That year를 보여준대요. 나이 많은 사람인데 어디에서 살고 있니? 도시에서 살고 있는 나이 많은 사람들은요 희망한대요. 뭐 하기를? 시골 지역에서 살기 희망한대요. 자, 지금 이 문장에 접속사 있다 없다? 없다? 있다? 뭐가 있어? 응? 접속사가 있다며? 없어? 대기 접속사.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은 이 문장에서 주어고요. 얘 동사잖아. 그리고 접속사가 있네. 접속사 하나가 있다는 얘기는 동사 몇 개 필요? 두 개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도시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럼 이 자리가 결국은 뭐야? 동사 자리인 거죠. 이해됐어요? 희망한대요. 살기를 희망하는 거죠. 어디에서? 시골 지역에서 살기를 희망한대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될 게 뭐예요? 동사란대요. 그럼 뭐야? 혹가 들어가야 돼요. 이해됐어요? 접속사절 안에 있는 동사예요. 문장에 있는 동사 두 개가 필요한 거. 이해됐어? 자, 그 다음 5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할게요. 서영이랑 준혁이는 그 써온 거 다음 시간까지 해오시면 돼요.